그냥 없어요. 그냥 없어. 올리브영에만 돈을 억수로 많이 쓴 찐 VVIP인 제가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올영 추천템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. 오늘 보여드릴 제품들도 제가 진짜 여러 통 재구매를 하는 제품들이거나 아니면 뭐 처음 써봤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이건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하는 제품들을 꾸려와봤어요. 더레빠이 블랑두 그린 플라보노이드 2.5 패드. 제가 정말 많은 패드류를 경험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는데 진짜 오랜만에 스킨팩용으로 딱이다 하는 애를 찾았어요. 사실 제가 옛날 영상에서도 이 더레빠이블랑두 토너를 소개를 시켜드렸을 만큼 약간 수분 토너의 강자로 떠오르는 브랜드가 아닐까 싶은데 얘는 닥터용의 패드보단 진짜 찐 수분 패드? 정말 찐으로 스킨팩 하고 싶을 때 쓰면 너무너무 좋은 아이템이거든요. 근데 이게 진짜 얇아요. 제 지금 손등 위에 이렇게 올려보면 거의 제 손색이 그대로 드러날 만큼 진짜 얇은데 딱 보면 얘는 수분과 진정용으로 나온 패드라서 그 각질 제거용 패드처럼 이렇게 엠보싱이 있거나 그러진 않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좀 닥터용으로 사용하는 거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고 방금 말했듯이 좀 난 화장을 잘 먹게 하고 싶다 아니면 급격하게 얼굴이 달아올랐거나 너무 건조하다 할 때 뭐 샤워를 하고 나서 세수를 하고 나서 여기에 딱 붙이는 용도로 진짜 추천드려요. 그래서 스킨팩이나 좀 물토너 같은 제형의 패드를 찾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요 더레빠이블랑도 완전 추천드립니다. 이거 진짜 너무 좋아. 다음은 올리브영에서만 단독 출시되는 한율의 신제품을 보여드릴게요. 바로 요 세럼인데요. 네, 이번에 기획 세트로 요 힘창콩 세럼과 이 괄사 마사저를 같이 묶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. 이 마사저가 가까이서 보면 약간 핑크빛의 마블 대리석 같은 느낌? 그리고 이 각도 같은 것들도 이렇게 림프나 아니면 페이스 마사지 하기에 굉장히 잘 빠졌더라고요. 저는 원래도 괄사를 좀 자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꼭 이 세럼 아니더라도 여러분 시간 날 때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서 붓기 빼고 좀 림프 좀 풀어주고 이러는 건 항상 스킨케어 굉장히 좋은 스텝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혹시 저만 그래요? 저는 이렇게 안티에이징이라는 네이밍이 붙은 제품을 보면 좀 리치하지 않을까? 좀 너무 이렇게 무겁지 않을까? 라는 걱정을 갖고 제품을 접하는데 이건 제가 정말로 20대 초반? 아니면 10대 후반 분들에게도 충분히 이거는 사용 가능하다라고 추천을 할 수 있을 만큼 제형이 굉장히 가볍고 빠르게 흡수돼요. 그래서 뭐 아침, 저녁 상관없이 듬뿍 바르기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고요. 저는 이 제품을 거의 지금 3주 넘게 테스트를 하고 있어서 아침, 저녁 다 바르는데 아침에 이렇게 듬뿍듬뿍 발라줘도 화장이 이제 밀리지도 않고 이제 피부 속에 이렇게 촥 흡수되는 느낌이거든요. 대체 여기서 어떤 게 안티에이징 효과를 가져다 줄까 했는데 저는 사실 콩으로 만들어진 세럼은 처음 접해봤거든요. 근데 이 콩에 있는 핵심 효능 성분인 피토콩스테롤이라는 게 얼굴을 좀 건강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향도 하나도 없고 발림성 자체가 되게 막 순하고 자극이 없다고 해야 될까? 그래서 대표 민감성인 저도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쉽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사실 저는 얘가 이름만 안티에이징이지 수분 세럼이라고 칭해도 무방하다 싶을 만큼 수분감이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나 요즘 좀 너무 건조하다, 나 원래부터 건성이다 하시는 분들도 수분 세럼용으로 사용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요. 그래서 제가 얘를 써보고 느꼈던 한줄평이 딱 단순한데 굉장히 강한 제품이다 라는 거였어요. 그래서 여러분이 올리브영 가서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제품입니다. 다음은 짠! 넘버즈인의 클렌징 오일인데요. 얘는 제가 맨 처음에 스코언니 마켓에서 샀다가 2개 쓰고 3개 쓰고 지금 벌써 4통째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. 사실 저는 여름에만 클렌징 워터나 밀크를 쓰고 나머지 계절에는 클렌징 오일을 쓸 만큼 굉장히 클렌징 오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. 그런 제가 4통째 쓴다는 건 굉장히 또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. 우선 뭐니뭐니 해도 클렌징 오일은 화장을 잘 지워내는 게 첫 번째 이제 의무 아닐까 싶은데 정말 세정력이 너무너무 뛰어나요. 근데 저는 속눈썹 위아래
좀 마스카라를 꾸덕하게 올리는 편인데도 얘한 세네 번 펌핑해서 얼굴 문지르면 그냥 화장 싹 사라져요. 그리고 저는 눈을 많이 비벼가지고 이제 눈시림 같은 걸 굉장히 예민한데 눈 뿌얘짐이나 눈시림이 거의 없어요. 사실 거의도 아니고 그냥 없어요. 그냥 없어. 저는 클렌징 오일로 닦아주고 물 세안하고 났을 때 이렇게 약간 끄덕끄덕 뻐덕뻐덕한 느낌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. 근데 얘는 정말 약간 부드럽게 마무리되는 그 느낌도 좋았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얘가 블랙헤드 없애주는데 엄청 촉촉한 역할을 해줘요. 제가 이렇게 카메라 보면 잘 모르지만 줌을 해서 딱 보면 요즘 블랙헤드가 정말 너무 심해진 거야. 왜 이렇게 블랙헤드가 심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블랙헤드를 얼마나 없애주냐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까지 따져봤을 때도 저는 넘버진 요 클렌징 오일이 1등이었어요. 그래서 여러모로 아직까지 이만한 애를 못 찾아서 저는 다음 올영 때도 또 하나를 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음 제품은 요거. 이거는 바솔의 여성 청결제인데요. 자세히 보면 또 새 제품인 거 보이죠? 그 뜻은 뭐다? 이건 쟁임템이다. 집에서 한 통을 쓰고 있는데 그게 거의 한 요만큼밖에 안 남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불안하길래 하나 더 구매를 했는데 이것도 벌써 세 통째예요. 이게 펌핑 타입이라서 이런 식으로 거품이 되게 풍성하게 나와요. 전 지금까지 약간 묽게 이렇게 리퀴드 타입의 그런 여성 청결제만 써보다가 포밍 타입은 처음으로 써봤는데 이게 되게 되게 자극이 없고 편하더라고요. 근데 이게 티트리 잎 오일이 함유가 돼 있어서 약간 향도 그 알싸한, 싸한 향이 있고 원래 우리가 이제 티트리 하면 뭐 얼굴에 여드름 났을 때 스팟 제품으로 사용한다거나 뭐 마스크팩을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염증이나 좀 균 이런 거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데 아무튼 그런 효능이 들어가서 그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또 하나 좋았던 점은 이건 제대로 닦인 건가 하는 잔여감이 남은 그런 미끄덩이 아니라 되게 기분 좋은 부드러움으로 마무리가 돼서 그것도 마음에 들었어요. 아 이제 약간 색조로 넘어가 볼까요? 색조로 넘어가면 저는 아이섀도우 팔레트를 하나 찾는다. 그러면 예, 왕 추천. 얘네들은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에 선셋 뮬리 그리고 밀크 라떼 이렇게 두 개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펄 섀도우보다 무펄의 섀도우를 조금 더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조합 너무너무 좋더라고요. 펄은 3개 정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무펄 아니면 1개 정도가 아주 은은하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펄 정도 들어간 이거는 선셋 뮬리라고 이름부터 약간 쿨톤들을 겨냥한 장미 컬러의 색감이 많은 그런 팔레트인데 사실 너무 다른 톤이기 때문에 각각 하나씩 갖고 있어도 되게 쓰임새가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난 그래도 하나만 딱 써야겠다 하면 저는 정말 데일리로 브라운 음영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이 밀크 라떼 이거 완전 추천드려요. 그래서 이 팔레트 안에 있는 컬러들은 정말 너무 잘 뽑았어. 버릴 색이 없어요. 이거는 제가 지지난주 2주 전에 이제 발견을 하게 된 아이라이너인데 여러분 아시죠? 저 완전 클리오 그 심플 샤프 소 심플? 그거에 완전 저 진심인 사람이거든요. 진짜 10개 넘게 비웠는데 제가 너무 똑같은 것만 보여드리니까 그래도 뷰티 유튜버인데 여러분들한테 좀 더 다양한 제품들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이라이너를 헌팅을 하는 중에 이 코스놀이 슈퍼프루프 피팅젤 아이라이너 피넛 브라운이랑 월넛 브라운을 가지고 왔어요. 10,000원이 안 되는 가격인데 원 플러스 원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근데 우선 가격 자체도 너무 착했고 보면은 발색력도 되게 진하고 적당한 붉기거든요. 제가 아이라이너를 선정할 때 한 세 가지 정도 기준을 두고 선정을 하는 것 같아. 첫 번째가 발림성.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굳는 느낌이 없이 좀 부드럽게 발색이 되어야 하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그냥 한 방에 아주 부드럽게 그려지고요. 눈 위에 올렸을 때 막 눈꺼풀이 아프다거나 살이 이렇게 밀려 바른다거나 하는 게 없어서 우선 그게 통과?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나 번지냐. 사실 많은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이 부분 아닐까 싶어요.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방금 좀 전에 발랐죠, 여러분들 앞에서. 이런 걸 저 진짜 세게 문질렀거든요. 근데 번지는 게 없어. 이제 세 번째 본 게 컬러인데요. 저는 너무 블랙 아이라이너나 완전 가벼운? 너무 옅은 브라운보다는 그 사이에 있는 고동색 아이라이너를 너무 좋아하거든요.
이 월넛 브라운, 요 조금 더 짙은 컬러가 딱 제가 좋아하는 컬러. 그래서 좀 데일리하게 바를 때는 저는 이 월넛 브라운을 사용하고, 오늘 좀난 음영음영, 가을가을 느낌 낼래 할 때는 이 피넛 브라운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. 저는 이런 거 발견할 때막 희열이 느끼거든요. 빨리 문득자들한테 알려줘야겠다 이런 막 생각이 들어서 그냥 원뿔원 할때 여러분 여러 개 쟁이세요. 얘는 진짜 추천. 왕추천. 이건 히말라야의 코코아 버터 립밤인데요. 사실 제가 립밤 되게 자주 사용하는 거 아시죠? 그리고 제가 립밤 성애자라고 말할 만큼 하루에도 막 스틱 립밤 막 엄청 바르고 자기 전에는 꼭 꾸덕한 그런 립밤을 꼭꼭 바르고 자는 게 저의 루틴인데 근데 딱 제품 설명칸에 극강으로 건조하신 분들, 너무나 막 이렇게 갈라지는 입술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보습감을 선사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어? 나 이거다 하고 샀거든요. 저는 사실 좀 병이 있어요. 그 자기 전에 약간 말도 안 되게 많이 발라두고 자야 되는 좀 병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미친 듯이 꾸덕한 립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완전 꾸덕한 제형이거든요. 바르면 이거는 진짜 그냥 기름 먹은 것 같은 번들번들 막 번쩍번쩍거리는 그런 립밤인데 누가 봐도 끈적거리겠구나 싶거든요. 근데 진짜 끈적거려요. 근데 저는 이런 거를 좀 바르고 자야지 그 마음에 안정이 오는 사람이라서 근데 요거는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이 정말 보습감에 충실하네요. 사실 약간 먹으면 맛도 조금 이상하고 향도 그닥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. 근데 자고 일어났을 때 입술이 한 개도 안 건조하고 약간 그 끈적함이 남아있을 만큼 몇 시간을 유지를 시켜주거든요. 뭐 맛, 향, 뭐 발림성 이런 거난다 필요 없고 저처럼 난 자기 전에 이렇게 미친 듯이 꾸덕한 애를 발라야 마음에 좀 평화가 와 하시는 분들은 아마 상당히 만족하실 거거든요. 근데 저 미리 말했어요. 맛이 없어요. 그래서 약간 너무 안쪽까지 바르면 약간 화장품 맛이 나요. 어쩔 수 없어. 근데 진짜 아침까지 촉촉하니까 그거는 믿고 사셔도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하면 그간 또 야금야금 모아왔던 울량 VVIP의 추천템 영상이었고요. 혹시 이 제품들 중에 제가 설명하지 않은 것들 중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럼 안녕!